시험 대기하고 있어요. 이제 좌회전할 겁니다. 저 사람, 저 뭐야? 엔진 걷는 사람. 사람이 서 있네? 뭐야? 왜? 이런. 좌회전하는데요. 여기서. 이 횡단보도 여기 빨간불이에요. 빨간불에 차한대 지나가고, 그 다음에 사람이, 여기 사람. 빨간불에. 나는 여기 보고 있어요. 이 앞을 보고 있습니다. 신호등 보고 있어요. 신호등 보다가 신호가 떨어졌어요. 신호 떨어졌어요. 네. 좌회전 떨어져서 가는데, 아, 가지, 왜서 있어? 왜서 있어? 여기 왜서 있어? 왜서 있어? 팔짱 끼고 서 있어? 아이고, 가다가, 예. 보일까요? 앞에 신호 대기하고 있었어요. 신호 딱 보고 있다가, 옳지, 신호 떨어져서 꺾으면서, 그때 옆에서 횡단하다 사람이 딱서 있습니다. 술 취한 사람이. 보이겠습니까? 안 보이겠습니까? 저게요, 틀때 보였으면 보이는데, 딱 A필러. 버스는 A필러 각이 무진장 커요. A필러 각이 크기 때문에 한번안 보이면은 요 A필러 사각지대 한번 들어 딱안 보이잖아요? 계속 안 보여, 계속. 이거는 진짜 그이 A필러 사각지대 그 내용을 아는 분이라면 이것은 저 무단 횡단자의 100% 잘못이라고 해야 옳습니다. 저는 그런 경험이 간접 경험 많이 하잖아요. 변호사님 진짜 안 보였어요, 진짜 안 보였어요. 제 동생은요 진짜 안 보였대요. 제가 똑같이 해봤어요. 똑같이 해봤는데 딱 여기 있으니까 여기 끝까지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실험해서 올려주신 분도 계세요. 그래서 운전자로서는 진짜 안 보이는 곳에 사람이 딱서 있어. 사각지대. 여기 딱서 있는데 여기 딱딱딱딱딱딱. 그러나 법원에서는 어떻게 볼까요? 법원에서는 좌회전할 때좀더 살펴봐주지 그랬어. 안 보이는데 한번 살펴보지. 그러면서 이 사람이 만약에 녹색 신호 깜빡깜빡 할 때, 그러다 건너는 사람 내못 봤다. 그럴 때는 운전자 잘못을 좀더 크게 봅니다. 실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여기서 딱 좌회전하는데 깜빡깜빡 할때 건너다가 요 비슷한 상황에서 부딪혔어요. 그때 보행자 잘못 30, 택시와 사고였는데요. 택시 잘못 70으로 1심에서 7대 3, 항소심에 7대 3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건 식물인간 됐어요. 깜빡깜빡 건너다가 사고 났을 때. 그래서 이쪽에 갈때안 보이는 쪽도 본인이 직접 한번더 돌려서 확인했어야 된다. 이제 그런 측면인데요. 아, 근데 이것은 깜빡깜빡이 아니고 완전히 빨간불에 무단횡단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무단횡단자 한60% 볼것 같습니다. 운전자로서 매우 억울하죠? 많이 억울한. 저는 충분히 100대형 가능성도 있지만, 그러나 법원에서 판사들이 거기까지 신경을 안 쓰고, 아유, 저 빨간불에 무단횡단했으면 6대 4잖아요. 좌회전할 때좀 한번 더 살펴보지 그러셨어요. 그러면서 이게 소송 가면은 60대 40. 운전자에게도 한 40% 인정될 것 같아요. 억울한 현실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좌회전할 때 앞에 차가 먼저 갔으면 그차 따라가도 되는데요. 내가 제일 먼저 꺾을 때, 그때는 혹시 한번더 확인하는 습관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